오후장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공략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중요한 부분이죠. 네. 오늘은 현대위아를 준비를 했습니다. 현대위아요. 네. 지금은 삼성이 테마를 이끌고 있지만 CS 2022이 이제 개최가 되게 되면 그 테마를 이제 현대차가 좀 이어받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현대차 그룹 R&D 본부가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를 하고 이제 모두 이제 전동화 관련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그 전기차 관련된 어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뭐 DRC 같은 수물캡도 있겠지만은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대위아라는 종목 좀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사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통합 열 관리 모듈을 현재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납품할 예정인데 이제 그 이 통합 열 관리 모듈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냐면 원가가 절감이 되고요.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 공간 효율성 확장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열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바로 매출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. 2021년,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온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열 관리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받고요. 2023년부터 이제 한온 시스템에서 현대위아로 납품처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추정치가 나와 있는 건 한 150만 대에서 160만 대 정도 현재 납품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열관리 모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세계 최초 두 번째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테슬라의 어떤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전동화 조직, 전동화 관련 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기대가 되는 관련 부품주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8.6% 가량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이용한 매수 한번 권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82,000원에서 82,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는 98,000원, 손절가는 79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그룹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또 현대 글로비스를 봤었고 오늘 이제 현대 위아를 보게 된 건데 또 현대차 그룹주가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온기가 좀 계속해서 퍼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좀 볼만한 그런 쪽으로 반도체, 자동차 쪽을 꼽는 경우들도 또 많더라고요. 아마 자율주행 부분도 그럴까요? 근데 그 전기차도 저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. 대신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소재보다는 폐배터리라든지 그거 잘 현대차와 연관된 자율주행 이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좋게 말씀드리면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하시면서 새롭게 좀 부각되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지금 뭐 폐배터리 쪽이나 현대차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과 좀 관련된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현대위아 오늘 1%대 약세입니다. 82,0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목표가는 98,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. 매수가는 한 82,000원에서 82,5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